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르가니스트 김지성입니다. 오늘은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이 다섯 번째 시간에 제가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코르넷과 믹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코르넷이 있는 오르간도 있고 없는 오르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랑스 바로크 오르간을 접하시거나 아니면 현대 특히 프랑스 바로크 오르간이나 바로크 음악을 연주하시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스탑인데요. 이 코르넷은 굉장히 재미있는 스탑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뮤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 뮤테이션을 섞어서 만든 게 바로 코르넷이에요. 이 코르넷은 뭐냐면 바로크 시대 때부터 있었던 악기인데요. 거의 볼륨이 트럼펫보다 강한 스탑이었어요. 솔로로 쓰는 스탑인데요. 저희 학교도 이 코르넷이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네, 코르넷 써 있죠? 기본 8이라고 써 있는데 이 8은 8부트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다른 오르간에서는 로마자 5로 쓰기도 해요. V처럼 생긴 로마자 5여서 그거는 뭐냐면 코르넷이 일반적으로 다섯 개의 스탑이 섞여서 만드는 5랭크로 되어 있어요. 5랭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 오랭크 한번 소리를 들어보실래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솔로 스탑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질문을 하죠. 저희 오르간에서는 코르넷이 없어요. 그럼 코르넷을 어떻게 만들까요? 바로 아주 간단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8분. 플류 8.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플류 8. 그 다음에 플류 4프트. 그 다음에 뭐요? 2프트. 네, 2프트를 넣고요. 플류 2프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요? 뭐를 넣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나자드 뮤테이션이에요. 나자드 2와 3분의 1을 넣고요. DS 1과 5분의 3을 넣으면 코르넷 소리랑 똑같아요. 똑같죠? 안 똑같으세요? 저는 너무 똑같아서 놀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코르넷 스탑이 없을 때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플룻 8프트, 플룻 4프트, 플룻 2프트, 그다음에 뭐요? 나자드 2와 3분의 2, 그 다음에 마지막 뭐요? DS 1과 5분의 3분. 이렇게 다섯 개를 넣으면 마치 코르넷 소리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코르넷과 여기 코르넷을 한번 다르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른 성격을 해서 대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코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 아셨죠? 코르넷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믹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이 믹처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스탑들이 같이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믹처. 그래서 이 믹처의 사용은 뭐냐면 물론 혼자서 쓰일 수는 없어요. 왜요? 소리 피치들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솔로로 쓸 수가 없어요. 이 믹처의 역할은 뭐냐면은 파이프의 순간 같은 경우나 모든 것들은 저음 파이프는 점점 한 옥타브가 높아질수록 파이프의 길이가 배로 짧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위로 갈수록 볼륨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볼륨이 피라미드형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입법적인 곡을 칠 때, 특히 푸가 같은 거칠 때, 이 믹처를 넣음으로써, 뭐예요? 윗고음부와 저음부의 밸런스를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믹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믹처를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타 봤을 때 믹처 뭐 3랭크, 믹처 4랭크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 저 믹처를 좀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 믹처가 각 회사마다 구성되는 게 틀리거든요. 어떤 회사들은 뭐 이프트 뭐 2와 3분의 1과 5분의 3, 1과 뭐 3분의 1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빛 인풋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회사마다 다 어떠한 파이프로 몇 랭크짜리인지는 다 틀리니까요. 그거를 반드시 파악하시고 그 믹처가 어울릴 만한 시대적인 곡이나 이런 거에 잘 섞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믹처 메이저가 있고 믹처 마이너가 있는데요. 믹처 메이저인 경우는 저희는 저기 저음 파트에 파이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음부랑 같이 쓰면은 갭이 생겨요. 그래서 프린시팔 16을 넣었을 때는 이 믹처 마이너 메이저와 간간이 하모니제이션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8프트를 기본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만 섞는 게 훨씬 더 풍성하게 들려요. 그럼 제가 한번 차이점을 들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프린시팔 8 사이에 넣고 믹처 마이너만 넣었을 때요. 고음 피치가 들어간 믹처를 넣었을 때는 이번에 저음 피치가 들어간 믹처였으면 다르게 들리죠. 좀더 무겁게 돼요. 이런 역할들을 여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믹처에도 종류가 그냥 일반적인 믹처가 있고 샤르프라는 것도 있고요. 포니처가 있는데 이 포니처라는 거는 프랑스 오르간에서 등장하는 믹처의 일종이고요. 이 샤르프는 일반적으로 바로크 시대 때 북독일 오르간에 있었던 굉장히 일반적인 믹처보다 더 높은 피치를 가진 굉장히 날카로운 믹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북독일 음악을 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믹처가 어떻게 해? 그러면 이 믹처도 질문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믹처도 그러면 다른 기본 피치를 가진 파이프처럼 파이프가 올라갈수록 파이프가 작아져가지고 믹처를 써도 어차피 달라지지 않아요?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믹처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변환점인데요. 파이프를 한번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저음 파이프부터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음부를 치거나 이쪽 저음부를 쳐도 균등하게 소리를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색채감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이 브레이크 포인트인데요. 이 브레이크 포인트 변환점도 회사마다 틀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한번 쭉 쳐서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변환점이 어딘지 한번 같이 들어봐 주세요. 다시 내려갔죠? 또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또? 또 내려갔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피치와 여기 피치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피치와 믹처를 넣어도 이쪽과 이쪽에 모든 색채감이 균등하게 나는 게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 변환점. 꼭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아까 있는 샤르프도. 또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변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코르넷은 솔로 스탑인데 이 솔로 스탑은 트럼펫과 거의 볼륨이 균등한데 그만큼 강력한 스탑인데 이것들은 없을 때는 플루 4, 8, 2, 나자드 그다음에 TS를 써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믹처를 사용할 때는 항상 잘 어떠한 랭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연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믹처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잘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오르간 스탑에는 이런 파이프로 이용하는 스탑이 아니라 또 타악기적인 스탑들도 있거든요. 그 타악기적인 스탑들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